정부는 11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까지 나흘 연속 200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한 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정부가 정한 1.5단계 격상 기준 100명을 훌쩍 넘는 111명.3명을 기록했고 60대 이상 고령 환자도 39.7명으로 격상 기준의 추가 지표인 40명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한 배경입니다. 곧바로 2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서민경제에 미칠 파장도 고려됐습니다. 1.5단계가 적용되면 카페, 장례식장, 미용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고 PC방과 독서실, 경기장도 한 칸씩 띄어서 앉아야 합니다. 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그동안 일주일 넘게죠. 2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고 어제는 3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단계죠.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특히 민감하거든요. 네. 특히 우리 작가분들이 방송하기 전에 혹시 어디에 갔다 왔는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크 쓰는 거에서부터 참 주의하고 조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주위에서 보면은 막 함부로 막 다니는 경우도 사실 많이 봤는데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또 살만한데 이것 때문에 또 불편하지 않을까 수입이 줄지니까 벌써부터 걱정이더라고요. 요새 이 수치를 보면 기하급수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1단계 갔다가 좀 많이 풀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각심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제일 가장 치명적으로 집에 갔을 때 내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생각이 지금 연말 연시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네, 1.5단계 좀 자세히 좀 보시면요. 서울, 경기와 광주, 광역시, 거기다 강원도 철원군이 오늘부터고 인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5단계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일단 1.5단계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별로 따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시점이 될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영업적인 제한, 그러니까 영업장에 대한 제한은 크게 있지는 않아요. 영업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중점관리시설들이 있죠. 우리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이 중점관리시설에 있어서는 지켜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 두는 것, 그리고 칸막이 하는 것, 가림막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거고요. 또 클럽에서 뭐 춤추기나 이런 고위험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금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이잖아. 모임 어떻게 해요? 이게 모임에 대해서도 규정이 딱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이런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에서 관에다 신고를 하고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개최할 수는 있어요. 다만 고위험군, 고위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 구호를 외친다든지 노래를 크게 부른다든지 소위 말해서 비말이 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있죠. 뭐 집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대규모 콘서트나 뭐 축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로 이제 재택근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3분의 1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두어서 점심시간을 주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어떤 상황들을 방지하자라는 건데 공공기관의 같은 경우 그런 거고요. 민간기업은 여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해달라라는 권고 수준을 1.5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